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리 기도. 정보리 푸른 물결, 넘실대는 보리밭 물결, 오직 바람 따라 출렁출렁 보리밭 끝자락에서 마음도 출렁입니다. 나 또한 가녀린 청보리 오니 보드라운 봄바람으로 내 영혼을 흔들어 주소서. 동풍에는 서쪽으로, 남풍에는 북으로만 나를 휘게 하시고, 서풍에도 서쪽으로 향하겠다는 오만은 꺾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도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밝은 햇빛으로 보듬어 주소서. 나 이제 여물어가는 청보리가 되게 하소서. 가라지를 뽑아낼 때 나 또한 뽑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섭리 따르게 하시고 알곡되어 곡식창고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괜찮은
때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이 세상은 크게 네 가지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만물의 생성, 변화와 유지, 그리고 소멸은 정확한 자연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 법칙에 의하여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함없고 정확한 자연 법칙과 그 원리를 발견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등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법칙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란 인간 두뇌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 의식 기능입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계산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이성은 인간의 삶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의 조직과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칙, 규칙, 제도, 관습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여러 경험과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하여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 윤리와 도덕도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집대성된 과학 문명은 물론 문화와 예술도 이성의 산물입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펼친 이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중요시하는 이성주의 사조가 인류 역사와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감성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성 지상주의적 세계가 왔다 해도 인간의 삶이나 사회는 수시로 변하는 감성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며 늘 필요합니다. 셋째 법칙은 거짓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거짓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큽니다. 이미 거짓은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큰 축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의 가장 큰 수단인 거짓말은 거의 모든 인간들의 일상적 삶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7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거짓된 깨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정치집단, 국가기관, 경제집단, 법조계, 교육계, 언론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니 그야말로 살아가는 동안 거짓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짓은 나쁜 것으로 알고 싫어하면서도 거짓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100% 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넷째 법칙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엔 많은 이론과 원리 법칙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론과 원리와 법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이며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귀중한 이유는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문서로서 그 글의 내용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기하는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지며 참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질 때 읽은 말씀을 로고스라 할 수 있습니다. 레마란 쓰여있는 문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뜨겁게 감동시키는 말씀,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나에게 큰 능력이 되는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법칙이 순종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모든 자연의 법칙이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외치는 목소리나 의견과 주장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아모리인들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말씀이 자연 법칙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이성이 굴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인간이 자랑으로 내세우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굳게 믿고 주장하던 이론, 논리를 내세운 학문적 체계, 그리고 고정관념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생명 걸었던 고집도 무너집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떠한 정치 이념이든 사상이든 과학 이론까지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이성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의 통계적 계산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수해야 할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적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를 보십시오. 칸트는 합리주의 인식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을 종합하여 구성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성적인 면에서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현상계 즉 형이하학에 관한 이성적 판단은 전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지만
예지계 즉 형이 상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짓이 물러갑니다.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에 의하여 물러가듯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거짓말로 세 번씩이나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완벽하게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기록한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맞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울 정도로 많이 읽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맹신자 혹은 광신자가 되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요한에슬레처럼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Standing on the promises of Christ my King, through eternal ages let His praises ring. Glory in the highest I will shout and sing.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standing, standing on promises of God my Savior, standing,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I cannot fall, listening every moment to the Spirit's call, resting in my Savior as my all in all.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standing, standing on
promises of God, my Savior, standing,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